생방송 굿데이 프라이데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각 대구 경북의 모습은 어떨까요? LTE로 연결해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이주영 씨가 나가 있네요. 불러보죠. 이주영 씨. LTE 현장 연결, 여기는 이주영입니다. 이 가족 간의 기질이나 성향은 서로 닮은 구석이 많아서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유전자의 법칙을 예술로 증명한 특별한 전시가 있다고 해서 수성 아트피아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용욱 기획팀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팀장님, 이번 전시에 가족이 다섯 분이나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획을 전시 이제 기획하게 되신 건지 그 네.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 전시는 수성 아트피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획한 전시입니다. 예, 가족 지금 현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그 전통적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개념이 무색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 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리 두기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삶은 삭막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이 5월 달에 원래 2021년도 처음 3대 가족전을 이제 기획하게 되었는데 이 전시는 이제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러한 전시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거리 두기를 하면서 안전을 우리가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가족이 주는 따뜻함이라든가 가족의 그 어떤 이 사회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인 그 가족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술을 매개로 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예술을 매개로 어떤 결속을 다져가는지에 대한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가까이서 한번 함께 공유해보자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범 모델안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족 다섯 분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먼저 부부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기하신가 봐요. 저희 LTE 기구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아유, 일단은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저에게 큰 행운이죠. 예, 그래서 수성 아트피아에서 3대 가족전이라는 기획을 해주셔서 아마 여러 가족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뭐 아주 이름 있는 작가들은 아니지만 이거 비슷한 예.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해왔다는 데 대해서 네. 호감 있게 봐주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눈여겨보셨대요. 네. 이번 그러면 기획전시를 참가하면서 또 과정이 또 길었잖아요. 네네. 소감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이들과 저희 가족이 그냥 하나가 돼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네. 또 저희에게는 두 번 없을 기회인 것 같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또 멋진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먼저 만나볼 곳이 김원경 네. 작가님의 작품들이잖아요. 네네네. 여기 왼쪽에 볼까요? 네. 이게 뭔가요? 어떤? 이곳은 제가 텃밭에서 키운 작물들이고요. 네. 여기 뭐 고추도 있고 땅콩도 있고 하는데 얘는 박꽃이라고 흥부놀보전에 나오는 그 박 있죠. 박에도 그, 꽃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꽃이 이렇게 클 리가 없는데 그리신 건가요? 아주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이게 수채화처럼 저희가 직접 네. 보기엔 그렇거든요. 네. 사진이었군요. 네네네. 이게 그럼 박꽃. 옆에 네. 또 예쁜 꽃이 있어서 네. 몇 개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텃밭에서 여기? 자라고 있는 달개비 꽃이라고 해서 얘는 네. 그냥 풀인데요. 그래도 네. 너무나 예쁜 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땅콩꽃도 있고 그렇게 얘는 이제 버덕꽃 이렇게 아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네. 예쁜 꽃이 있어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일단 다른 분의 네네네. 작품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텃밭 직접 길은 작물들을 크게 확대해서 찍어 놓은 사진들이고요. 여기는 정재한 작가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와 계셨네요. 예.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번 전시에 이제 여러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선별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경주 시리즈 네. 작품을 출품을 했습니다. 부분 보고 딱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쪽에 불국사 쪽 가시다 보면 왼쪽에 네. 그 선덕루왕릉 이제 고기를 배경으로 찍었는데 네. 뭐 특별한 어떤 뭐 코드나 암시하는 의미는 없지만 뭐 보시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는 맞습니다. 그죠? 제가 딱 이 예. 작품을 보고 느꼈는 게 예. 시간대가 딱 어스름치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그때라서 예. 그렇지 예. 고요하면서 차분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 네. 있고 저기 옆에 있는 것도 작가님 작품이신 거고 예예 예. 같은 경주지역이고 또 여기는 우리 우리는? 첫째 딸 다연이의 영상 작품인데 어머 예, 미치다 예, 애들이 네.
이 젊으니까 또 보는 안목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뭐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꽃인데 네. 이제 그 동작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네.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첫째 따님이었고 예. 이쪽으로 쭉 오시게 되면 이쪽은 네. 저희 둘째 막내 예, 예. 우리 시연이 작업인데 시연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머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가족 영향은 받았겠죠. 네. 그래서 주변 사물들에서 이렇게 좀 표정이라든지 정감 있는 장면들을 네. 이렇게 찍어서 시리즈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엽죠? 네. 예. 시연이 따뜻한 시선이 예, 녹아있는 예. 그런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딱 봐도 뭐 절로 미소가 나온다든지 예. 아니면 저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 작품들을 그죠? 보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요 사진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저는 딱 보고 로봇이라 생각했거든요. SF 영화에 나오는. 네, 시연이가 대표작 중에 뽑은 건데 방귀대장 뿡뿡입니다. 아무래도 아이의 시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 그렇죠. 같아요. 네. 예, 뭔가 주황색이 있으면 그렇게 믿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른도 아니죠. 어른인 척하는 그런 느낌. 어른들은 저렇게 잘 못 보죠. 네. 애들이라서. 근데 그 팀장님하고 제가 아까 전에 사담을 살짝 나눠보니까 예. 이번 전시 기획 과정에 있어서 역할이 크셨다고 들었거든요.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아유 뭐 아무래도 저희 가족들의 전시다 보니까 네. 뭐 저희가 같이 가족 회의도 하고 서로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았죠.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전체적인 기획은 제가 진행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작품들은 네. 또 아이들이나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아, 네. 예. 어머니께서 제안님을 작가님 부르셨네요. 근데 여기는 또 공간이 다른 공간이 갑자기 나왔네요. 아, 예, 여기는 네. 우리 가족 중에서 저희 누님이신 네. 저 정혜경 아. 작가님의 네. 전시 작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쪽에 나와 계시네요. 계시네요. 관객분인 줄 알았죠. 작가님이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이 작품을 한참 보시고 계시던데 어떤 작품인지 그럼 정혜경 작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네. 이 작품은 제가 2008년 대학원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네. 한지 작업을 해온 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작업은 그냥 저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저의 일상을 기록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네. 저 내면 이 속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안 보여요. 저 네. 사실 가려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지가 붙인 부분은 한지의 결은 제가 하는 말이고 비어진 부분들은 이제 많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간을 많이 띄우기 시작한 작업입니다. 채워나가기 나름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이것도 공 많이 들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한 가지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게 저기 찢어진 부분이 살짝 보이거든요. 네. 혹시 의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제가 처음에 완성됐을 때는 너무나 뿌듯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하면서 찢어졌는데 네. 저의 저 모습을 그냥 그대로의 인정을 하는 것이 일단 네. 내 작업의 모습이라는 자체 숨기지 않고 모습이다. 그 네.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제가 저의 실수고 상처이지만 그걸 네. 드러내고 수용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작품화한 네. 부분입니다. 막 숨기는 게 다는 아닌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드러낸다는 자체가 이제 치유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네.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작가님 이번 네. 전시가 가족 전시잖아요. 네. 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또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전시도 같이 하시면서 아, 네. 가족의 의미는 진짜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이 전시를 하면서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혼자 네. 그러니까 많이 깨달았는 것 같아요. 그 특별한 가족이 또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네. 어떡해요. 정말 멋지시거든요. 예술로 같이 종사를 하고 계시고 그 예술 작품을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는 추억거리가 되실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번 전시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시는 6월 2일까지 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벌써 반이나 지났죠. 네. 그래서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이나 전시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6월 2일까지 전시장 오셔서 네. 관람해 주시면 아마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서 딱 하나 더 이벤트가 있던데 그것까지 설명해 주실까요?
여기 네, 인스타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배지를 랜덤으로 네,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든 거를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네. 또 저희 작품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시면은 저희 아까 가족 작품 17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 액자를 랜덤으로 집에 발송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 네. 정말 귀한 작품을 제가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도산.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오시라 한마디만. 예, 5월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들 전시장 많이 구경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가족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장 세상에서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허물없이 지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존재가 가족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수성 아테피아 가족관계 증명전 오셔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LT 현장 연결 지금까지 이주영이었습니다.